자수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 사주야. 공부를요? 공부를 조금 했어야 되는 사주고, 네. 그래서 조금 관직에 있든지, 네.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지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이래야 되는 네. 사주야. 근데 네. 공부를 안 했어. 맞아요. 놀기를 좋아하고, 네. 맞아요. 활력기가 너무 많아. 그 어떤 걸까요? 노는 걸 좋아한다, 노는 걸 따라다닌다, 이 말이야. 제가요. 그런 사주야. 그런 사주고, 네. 조금, 뭐라 그래. 요즘 사람 같지 않고 조금 고리타분한 데가 있어. 고집이. 고집이 있고, 맞아요. 고집 좀 있어요. 고리타분하고 조금 그런 게 있어.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확 좋은 것 같은데, 네. 어찌 보면 무지하게 까다시로운 데가 있어. 오, 맞아요. 예민하고. 네. 맞아요. 그렇게 남자긴 남자지만 빈덕도 있고 맞아요. 그런단 말이야. 그런 성격이야. 네. 그렇지? 그런 네네. 성격을 가지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이 있어서 뭔가에 하나에 매달려 갖고 쭉 가지를 못해. 가다가 포기, 가다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러잖아. 네. 그렇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직장 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어. 좀 그래요. 재미가 네. 없다고. 왜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멀리도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당장에 내가 봤을 때는 뭐가, 내가 발전되고, 내가 바뀌고, 할게 없단 말이야. 어떤, 네.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본인이 가만히 보면 인덕이 없어. 인덕이요. 인덕이 없어. 이렇게 남한테 내가 있는 대로 다 너무 잘해줘. 잘해주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아가 아니라 맞아, 안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는. 없잖아. 나한테 돌아오는 게. 내가 한 만큼이라도 돌아와줘야 되잖아. 네. 근데 그러지를 못해. 사주가 그래서 인덕이 없다라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주고 죽 서서 개준다는 얘기야. 본인 사주가. 네. 그래서 본인은 본인이 고집을 피워서 할수 있는 거, 내가 전공을 할수 있는 거, 내 네. 어떤 전공 갖고 할수 있는 거, 네.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해. 그게 본인은 딱 경찰하면 딱 맞는 스타일이야. 제가요. 딱 고집 그대로고, 네. 융통성 없고, 이런 거. 네. 딱 그런 스타일이야. 공부를 다시 할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끈기가 없는 사람이, 이 빈덕이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겠어, 안 하겠지?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저를 잘 알았어. 그치? 그런단 말이야.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길어야 32년 앞으로 더 한다 소리 나와. 길어요. 길어야 2년. 1년도 못, 1년? 2년까지도 못갈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2년까지도 못 가고, 내가 또 다른 걸로 또 바뀐다는 소리가 나와. 그 빈덕이 바람이 불어서. 귀가 얇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가 해봐.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야, 이건 이래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내가 주관이 없이 그냥 훅 하고 넘어가는 거 있고, 그러면서 후회하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치? 귀가 해봐. 내 중심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내 중심대로 가고, 내 어떻게 됐든, 뭐 가서 망해 먹든, 네. 흥해 먹든, 내 주관대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그 주관이 없어. 그러니 조금 고달퍼. 살아가는 게 앞으로도. 직장 생활을 내가 봤을 땐또 바뀌어. 직장이 또 바뀌고, 운동 쪽으로 했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어. 네, 아무래도 좀 그럴 것 또 그쪽으로 쏠릴 것 같으면 같아요. 2년씩 거기 있으면서 나한테 택도 없는데 남의 말만 듣고 시간 낭비하지 말란 얘기지. 운동을 하는 것도 나이가 있어야 되잖아. 내 나이에 맞게. 맞아요. 내가 늙으면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직업의 변환점, 전환점이 오면 그 흐름을 타고 가, 그냥. 네. 그냥 흘러. 일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사무실에서 사무 뭐 보조를 하든 사무를 보고 있든 해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커나가면 나도 같이 커나가야 되는데 본인은 인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해요. 아까 말했지. 죽 서서 개중도. 개준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내가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일에 내가 좀 거기에 목숨 걸어라는 얘기야. 거기 조금 빠져들어서 하라는 얘기야. 본인은 어디 딱 묶여갖고 있잖아. 딱 네. 앉혀놓고, 딱 묶어놓고,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못 있어.
예를 들어 경찰을 해도 본인은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지금 본인이 일을 해도 돌아다니는 일을 해야 되는 사주야. 네. 뭔가 움직여야 되는 사주. 네. 안 그러면 앉아가지고 머릿속에 잡념만 가득 듣고 딴 생각이 많아. 네, 맞아요. 좀 돌아다니는 어떤 업들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사주에도 역마살이 있어. 역마살이요? 그래서 역마 네. 돌아다녀. 여기 안에 정착을 못 하고. 네. 여기 조금 있다가 여기 조금 있다가 여기 조금 있다가 이러는 게 굉장히 강해. 네. 이렇게 노상 그렇게 고런데 그렇게 춤을 추고 산다는 거야. 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거기에 춤을 추고 산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해야 돼. 중심을 찾으세요. 네. 중심을 잡고 가라라는 거야. 네. 여자도 마찬가지야. 네. 여자도 처음에 좋아가지고 여자한테 처음에는 막 빠졌다 나중에 실증 나면 네. 보기도 싫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안 그래? 네 여자 문제는 본인이 딸려가지? 제가 좀 딸려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럼 딸려갔으면 이때까지 네. 여자한테 채이고 살았겠구만. 맞아요. 어? 지금까지도 그랬죠. 맞아요? 네. 그게 그거지 뭐야.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은 조금 잘 맞는 것 같거든요. 몇 살 먹었어? 저랑 나이는 동갑이에요. 같아요. 동갑이야? 나이는 같고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잘 맞지 본인을 네. 이겨먹으니까 그런가? 본인이 어찌 됐든 그한테 딸려가잖아. 그치? 네. 딸려가고 동갑이어도 네. 어떻게 보면 걔가 어른 같아. 아 생각하는 거나 뭐나 네 웃지 말고 그런가요? 어? 그런가요? 네 언니인 줄 알아? 근데 본인이 네 자 본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는 내 주관이 없잖아. 네. 여자한테 딸려가는 거는 네. 왜 딸려가냐면 본인이 너무 소극적이야. 제가요? 소극적이고 내가 여자한테 딱 신경을 쓰면 그게 여자 쪽에서는 집착으로 알게 되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된단 말이야. 네. 내가 관심을 주고 조금 이렇게 하면 본인이 집착으로 돼버려. 그렇게 채이는 거야. 그래서 여자한테 채이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끌고 와야 되는 사주거든. 네. 여자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응? 끌고 오고 여자를 끌고 가고 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사주인데 네. 지금 거꾸로 놀고 있잖아. 여자한테 딸려가고 있잖아. 맨날 채이고 집착하고 갈증나고. 만나면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이렇게 진심 좋아하는데 왜 너는 나한테 어떤 반응이 없냐.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러냐 안 그러냐. 맞아요. 여자친구가 너한테 피곤하다고 그러냐 안 그러냐. 지금 만나는 사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전에는 다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만났으니까 맞아요. 너를 다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지금 만나는 친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네. 네가 고쳐야 될 건 빨리 고쳐야지. 고쳐서 네가 주가 돼서 끌고 가줘야 돼. 그래야지 네가 안 채요. 네가 야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딱 젠틀하게 해, 젠틀하게. 네. 구질구질하게 그 하지 말고. 네, 네. 뭐 여자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막 그렇게 무작정 끌고 오라는 게 아니야. 네. 상대방을 배려해가면서 해야지. 네. 그냥 네 저기로만 다 할 수는 없잖아. 맞아요. 그렇게 집착이 되잖아. 네. 집착이 되고 저 왜 저러지? 왜 너 이거 이렇게 안 하니? 왜 이렇게 안 하니? 이러면 거기도 성에 다른 사람인데 짜증 날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네가 아주 멋있는 것도 아닌데. 네. 맞잖아. 네. 그럼 성격이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성격이라도. 네. 근데 성격이 네가 꼬냥꼬냥 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남자가 조금 남자답고 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여자가 끌려오죠. 남자가 소심하게 굴고 하면 여자가 짜증나고 싫지. 피곤하지. 네. 그게 반복적이었다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좀 그래도 고쳐보려고 하는데 좀 단점을 아니까. 근데 사실 그게 막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돼야지 하는데 막 마음대로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은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해요. 이런 건 좀 그렇고 나는 뭐 사실 그 결혼을 해야 되니까 좀 하고 싶으니까 나중에는 다 그렇게 될 게 오래 만나 왔어서 그렇게 될 거라니까 지금 그냥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있거든요. 그렇지. 조금 이해를 시켜야지. 네. 좀 이거 좀.
바뀌어가고 있다. 내가 조금 이렇다. 네. 지금 내가 바뀌어가려는 노력 중이다. 네. 그러니까 조금 그거는 좀 이해해줘라 하고 어떤 네. 그래 미리 준비하고 가는 건 좋지. 네. 근데 네가 바뀌어야지. 말만 그렇다고 안 바뀌면 되냐고. 네. 답답한. 그러고서 결혼 언제 할래? 아 결혼은 좀 일찍 가. 원래 하고 싶었는데. 아, 누가 와야지 결혼하는 거지. 혼자 해? 맞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이 금방 결혼한다 소리는 안 나. 아 그래요? 자꾸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인연을 만나다 잘 하다가도 네. 그렇게 해서 헤어지게 되고 헤어지는 이유가 거짓 그런 이유가 많아. 네. 본인이 조금 말하자면 본인은 소극적이면서 네. 상대한테 기대하는 거는 좀 있고 뭐지? 네. 그러면서 또 본인의 방향으로 그냥 그냥 막무가내로 끌집어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걸 고쳐야 어떤 인연이 들어와도 네. 오래 가고 네. 그러다 보면 결혼까지 가고 그래. 그걸 못 고치면 힘들어. 계속 실패야. 네. 네 사주대로 끌고 오는 사주. 네. 배려를 하면서 여자가 네. 여자가 끌려오는 건 뭐냐? 진짜 믿을만하고 네. 멋있고 네. 남자니까. 생각도 좀 대범하고 네. 뭐 이래야 되잖아. 아니 요만한데 여자가 따라가. 생각한 것도 요만하고 안 되잖아. 네. 그지? 네. 이렇게 그것만 바꿔 그만 네. 그것만 바꾸면은 뭐 연애는 아무리 연애 백날 하면 뭐해 백날. 맞아. 뒷북만 맞고. 네. 비교가 되잖아 비교가. 여자를 할 때는 저 남자를 믿고 갈 수 있을까? 이게 들잖아. 네. 어떻게 피곤해 이러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네. 또 물어볼 거. 또 저희 그 가족들 좀 뭐. 간단간단. 뭐. 가족들. 요즘 뭐 부모님들 좀 아프시지 않은가 이런 건강 문제. 아버지 엄마? 네. 엄마가 좀 아프지. 엄마가 좀 맞아요. 좀 아파요. 엄마가 조금 여기저기 이렇게 네. 큰 병보다도. 맞아요. 장군. 병은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지. 네. 엄마가 조금 약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큰 병으로 고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 네. 근데 엄마는 그 아프다는 소리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같고. 맞아요. 그렇지. 네. 근데 문제는 엄마는 그냥 골골골 하는데 네. 아버지가 큰 병이 올까 무섭다. 맞아요. 한 번 큰 병이 오셨었다가 그치? 지금은 많이 치유를 하셨었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큰 병이 올까 무섭지. 네. 엄마는 뭐 그런 대로 그렇게 그냥 골골골 하실 것 같고. 어머님 또 동생이 있거든요. 저랑 같이 일을 하는데 뭐 지금은 되게 잘 맞고 뭐 이렇지만 동생도 뭐 일을 쭉 오래 할 수 있을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랑 저랑 동생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동생은 좀 오래 있을 것 같아. 동생은요? 본인은 또 이렇게 네. 동생은 조금 오래 있을 것 같아. 동생은 좀 무직하게? 동생은 좀 있으라 그래. 동생은요? 그래야 될 것 같아.